아이고 아이고 상주에서 아줌마를 불러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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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랄. 또 왼쪽에는 어떤 손님이 소주가 떨어진 모양. 인연이 울라면 계속 울던가. 또 서빙하는 아줌마를 부릅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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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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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랄 놓치다. 나 일요일 날 끝나면 그녀하고 이혼하려는데 이혼하라고 박수 한 번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박수 친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.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지. 아이고 참 지금 세상에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. 이방 저방 다 다녀도 내 서방이 최고고 요 배꼽 저 배꼽 다 맞춰봐도 내 마음과 배꼽이 제일 이쁘다 그랬어. 맞아 안 맞아? 여기 때는 박수 한번 주는 거네. 자 노래 한번 더 갑시다. 이번 노래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해가지고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세가 지긋한 어머님이 탁 오시더만 야 저한테 부탁을 넣기다. 어째 각설이 양반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시오. 에? 근데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가끔은 동요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썩었는데 어째 트로트만 부르려고 그러시오 이랬더라고.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엄마 말이 맞네. 왜냐면 우리 애기들도 있고 그러잖아.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내가 곰세마리 동요 한번 불러주고 에? 그거 끝나면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 개돈 다 딴다 요 노래를 한번 할게. 괜찮겠죠? 에, 우리 이제 애기도 있으니까 곰세마리 한번 부를게. 요거는 음악 없이 여러분 박수 소리에 맞춰가지고 에? 우리 애기를 위해서 곰세마리 한번 갑니다. 자 박수 준비 한번 하시고 자 박수 시작.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.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좋아봐요. 아빠 곰이 출근하면 새아빠가 오지요. 엄마 곰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오네요.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. 할렐루야 아미타불 보살 이렇게 됩니다. 아이고 야 참 이 각설이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우리 각설이보다 못해서 오신 게 아니요. 여러분들은 다 우리 각설이보다 더 잘났습니다. 여러분들 그처럼 훌륭하고 우수한 분들을 웃겨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 대가리가 썩어나가네 진짜. 그렇다고 우리 각설이들은 조금 비록 저 큰 무대는 아니지만은 요 맨바닥에서 하지만은 여러분께 어머님들 아버님께 남녀노소 노소 누구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. 자 박수 한번 주시면서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 개돈 탔다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촬영 경례. 자 가자 큐.